설명하면서 한 날이니까. 가장 무난한 종족은 뭐 프로토스가 좀 무난하면서 좀 강하기도 하고 좀 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자, 투 프로토스니까 서플라이 지어줍니다. 8 정도에 지어주고요. 근데 풀토만 하면 재미없어요. 이게 뭐 저그도 하고 테란도 하고 해야 게임이 재밌지. 한 종족만 하면 노잼이잖아. 어, 그래. 어, 알았어. 자, 일단 투베럭을 갑니다. 투베럭. 자, 이건 정찰 가고요. 꼭 제가 하는 플레이가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뭐 그렇게 뭐 그런 스타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상대 프로토스. 가장 좋아하는 노래. 저는 그 노래 좋아합니다. 저 처진 달팽이. 말하는 대로가 처진 달팽이입니까? 하여튼 저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좋아해요. 그 노래만 들으면 상당히 힘이 나요. 자, 일단 투프로토스의 자, 종족이 갔습니다. 그죠? 종족 갔고 지금 보니까 상대 테란도 지금 400억을 갔어요. 그죠? 400억. 가스 재찰 때는 그걸 제가 하면서 알려드리죠. 예.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상대도 400억 마린 메딕이고요. 얘는 약간 이 홈런왕 깝도이네께서 얘들은 가라. 19개 고맙습니다. 자, 3서플 가면서 가스를 가요. 3서플 가면서 가스 가고 혹시나 모르니까 구석 체크하고 말이 나오는 걸로 갑니다. 그리고 미네랄 이제 태면은 아카데미 지어주면서. 자, 일꾼은 웬만하면 이 커맨드는 불을 안 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커맨드의 불은 웬만하면은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서플 치은 놈은 가만 놔두면서 서플 계속 치어요. 자, 테란 같은 경우도 가스 3마리. 자, 가스가 만약에 3마리, 3개가 있죠. 3마리씩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쉬프트로 3마리를 빼고 9마리를 첫번째 가스 넣고 두번째 가스를 3마리 빼고 넣고 세번째 가스 3마리 빼고 넣고 그런식으로 들어가면서 3마리씩 나뉘게끔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를 지어주면서 다리 뽑아줍니다. 이정도였고요. 스팀팩 업부터 합니다. 자, 그리고 스팀팩 업 누르고 이제 미네랄이 좀 남는다. 300 정도 되면은 그런걸 600억까지 늘려줍니다. 자, 센터로. 자, 미리 종족이 같을 때는 미리 선점하는 게 좋아요. 미리 센터 모여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좋고요. 자, 이제 엠베도 좀 지어가지고 터렛도 지을 겸 마린 메딕의 이제 업그레이드, 마린의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메딕은 8마리 정도, 8마리 이상 해주면은 일단 질럿이 잘 안 뒤져요. 메딕이 질럿을 고치거든요. 이렇게. 자, 이제 배럭을 6개 정도 돌리면은 한 바퀴만 돌리면 거의 서플 하나 차지요. 이럴 때는 서플 2개씩 돌리면서 이렇게 뽑아주고. 이게 바로 센터를 먼저 점령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약간 공격을 막아내기가 좀 쉽죠. 이렇게 돌아막았죠. 자, 사거리가 보시고요. 마린 메딕 간의 싸움을 할 때는 사거리업이 꼭 돼 있는 걸 확인하세요. 3고 까막 인자 포터 앞까지만. 그리고 백. 자, 포터에 꼬라박을 필요는 없거든요. 해주고 공업 찍어주고 스프링 씹고 입구 쪽에 터렛, 커맨드 옆에 터렛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센터를 잡아줍니다. 그죠? 일고 자 바로 테란 가면 됩니다. 자 상대 토스의 캐논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마린 메딕이 같이 있다 하더라도 좀 뚫기가 힘들어요.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테란이 포트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들어가면은 숨지먹기 힘들단 말이죠. 테란 혼자 이런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커맨드 하나 짓고 팩 하나 짓고 이런식으로. 그리고 뭐 핵을 가도 되고요, 유리하면. 아니면은 팩토리를 한 4개 정도 늘려가지고 메카닉 마린 메딕 탱크 마린 메딕 조합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외곽 쪽에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다크도 한 마리씩 나오거든요. 다크가 나온다는 거는 곧 상대의 이제 그 하이템플러 견제가 올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터렛을 조금 셔틀이 올 만한 경로에다가 좀더 쳐주는 게 좋아요. 자 테라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뭐 3대 이상이죠. 이제 견제 조심 그렇게 해주고 우리 편도 이제 캐논을 좀 많이 도배를. 그렇죠. 이 약간 외곽 쪽에 이렇게 많이 박아줘야 돼요. 저거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핵 빌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자연스럽게 핵, 빌드로 타는 겁니다. 자, 원팩, 원스타. 마린 메딕은 계속 해줍니다. 그 사이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병력은 계속 뽑아줘야 돼요. 주고. 프레틈로 치고 엠베 같은 거 하나씩 지어가지고 띄워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핵을 개발할 저 커맨드가 있어야 되겠죠. 커맨드 더 지어주고요. 이 거의 4커맨드 후반까지 4커맨드 체제로 가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도 좀 지어주고 랠리 포인트는 한 곳에 찍어가지고 건물 누르고 우클릭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랠리 포인트가 찍히거든요. 건물 부대장 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숫자 바꿔주세요. 1, 2, 3, 4, 5, 6, 7, 8. 일일이 컨트롤을 눌렀다 띄다 할 필요 없어요. 더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서 1코 계속 뽑아줍니다. 1코는 위에 시간이 10분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뽑아주세요. 10분 될 때까지 계속 뽑아도 1코이 한 3, 40마리 정도 되거든요. 10분 정도 될 때까지는 꾸준하게 계속 뽑아주시고. 엠베 같은 거 하나 띄워주고 이제 탱크도 한 마리씩 뽑아주고요. 자 사이언스 퍼실리티 짓고 이제 그 호스트를 뽑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 편 한 번씩 저 동태를 살펴요. 이렇게 괜찮게 하고 있죠. 무난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난하면 되고 자 드랍십을 뽑아가지고 이제 핵을 쏘려면 코스트 걸어가서 쏘아가지고 성공시키는 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리고 이 3시 지역 여기는 상당히 핵을 떨구기가 좀 쉽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짓고 그리고 이제 가스가 좀 남잖아요. 미네랄이랑 그러면은 팩토리를 한 7팩까지 늘려주시면 되겠어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가스가 좀 많이 들죠 이제. 자 하고 이대로 나오면 마린 한 번씩 뽑아주고. 자 이 체제 자체가 하이템플러 몇 마리에 굴러 가는 체제라 항상 마린 메딕을 좀 더 많이 뽑아줘야 돼요. 약간 양으로 이제 저 방어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편 이런 거 참 좋아요. 자 포스트 뽑아주면서 가스를 계속 모아줍니다. 모아주고 이제 서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00 채워야 되겠죠? 세 마리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자 미니맵을 지금 계속 제가 조금씩 보고 있는데 아무튼 뭐 견제 같은 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네요 상대가. 자 견제 없이는 거의 뭐 이기기 힘들죠. 자 이제 3팩씩 늘려주겠습니다. 조금 3팩씩 늘려주고 자, 이 3시 쪽을 갈 때는 마린 6마리와 고스트 2마리를 태웁니다. 자, 견제 들어왔죠? 자, 견제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견제 들어왔고 견제를 한번 당했어요, 우리 편이. 자, 팩토리를 늘려줍니다. 7팩까지 늘려줍니다.
여기는 근데 방어가 잘 돼있네요. 그래도 이 털만한 곳은 있어요. 뭐 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방어하려면 자 원래는 이 세시 쪽을 제가 털기 쉽다는 얘기가 여기 지금 가스 쪽이 붙어있는 포토가 없으면 가스 뒤쪽에 고스트가 내려집니다. 이게 좀 칠러 가지고는 못 맞겠죠. 그거를 약간 이용하는 건데 세 친구가 상당히 많은 그 포토를 잘 박아놨네. 자 그거 가스 들겠습니다. 자 구 근데 이제 견제감식 들어오는데 마린 메디가 좀 주둔을 시켜놔야 되겠어. 이렇게 말 좀 하고 자, 이것도 그냥 막 깨버리고 탱크를 좀 집중해서 뽑아야 돼요. 이제 하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여기는 뭐 거의 뭐 무방비 상태죠. 예. 거의 무방비 상태. 고스트만 싹 가가지고 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예, 잘 막았습니다. 1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이 고스트 이거 끌어가는데 이 눈가리가 생긴 거 있죠. 요게 눈가리가 생긴 저게 이제 핵을 좀 멀리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거든요. 그런 업그레이드니까 저걸 업그레이드를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가가지고 살포시 핵을 따가주겠습니다. 또 개발하고 핵은 두 방 쏘면은 넥서스가 날아가요. 네, 두 방 쏘면 되고요. 빨간 점이 없어지는 순간 핵이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흰색이 취하는 행동이 있어요. 발끝넛이라 해가지고 그렇죠. 에라이 모르겠다 공격이나 가자 이렇게 되죠. 떨구마는 위치가 애매하네. 우와. 핵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핵을 하면서도 물량을 뽑아가지고 계속 저 물량 싸움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밀어주겠죠. 너무 핵에 치우치다 보면은 게임이 또 약간 산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안 통하면은 또 핵을 또 안 맞아주는 애들은 또 진짜 안 맞아주거든요. EMP 핵이면은 맞아요. EMP를 한번 넥서스에 쏘고 핵을 한방 떨구면 넥서스가 날아가요. 왜냐면 그 쉴드를 다 걷어주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주고 이제 뭐 완벽하게 이제 그 메카릭 체제로 넘어갈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알 하나? 무슨 눈알 하나? 눈알 하나? 눈알...